자, 내일장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. 다을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욱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추석 연휴 잘 쉬셨죠? 네, 잘 쉬셨습니다. 네. 자, 쉬고 왔는데 시장이 참 이게 아쉽습니다. 더 밀려버렸어요. 많이 오늘 또 매물이 많이 나왔고 뭔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들도 보이지가 않고 이러니까 더 힘든데 자, 내일 시장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세요? 글쎄요, 좀 답답한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뭐 셧다운 얘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사태는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 부분은 거의 이제 뭐 잠잠해지는 이슈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 매크로에 대한 이슈가 오히려 지금 이런 그 정치적 이벤트를 좀 넘어서면서 시장 전체,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지금 안 좋게 지금 만드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조정받았을 때 가격 조정 때문에 저평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단언하기에도 이 수급이 그러니까요. 들어오는 그런 시기도 지금 예측이 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적극적으로 어떤 매수를 추천하기에도 좀 애매한 구간인 건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그날 뭐 환율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국고채 금리가 큰 폭 상승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고채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제 위험 부담도 지금 안고 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그날에 대한 어떤 그 매크로 이슈에 의한 수급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게 제일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종목별로 또 업종별로 추린다고 한다면은 역시 믿을 거는 이제 실적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. 더욱더 심해지는 부분이고 이 테마 쪽에서의 장세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지금 알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지금은 현재는 이 현금화를 뭐 급격하게 하는 것보다도 차근차근 대응하면서 이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 이 분할 매수 전략이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뭐 기존에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현금화를 섣불리 하는 것보다도 말씀드렸던 이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좀 참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그 전에 어떤 변동성이 컸었던 이 테마, 그러니까 테마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이 테마가 아니고 그 전에 어떤 실체가 없었던 실제 바로 잡히지 않는 그런 그 주제에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금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.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후 대응이 제일 좀 안성맞춤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. 네. 자, 시장이 또 급격하게 9월 중순 정도 이후부터 하락폭이 낙폭이 깊게 좀 매일매일 좀 나오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코스피의 추세도 일단은 꺾이는 모습이고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투매를 한다거나 모두 또 던지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기보다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겠다. 시장의 여부를, 시장의 움직임 여부를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내일 시장 또 내 이번 주, 뭐 다음 주에서 계속 좀 살펴볼 만한 업종을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. 그게 더 힘든데요. 그죠?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지 중에 하나가 이제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 매크로 이슈는 그 어떤 선행 지표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살아있지만 주가가 안 가는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이제 자동차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. 그전에 뭐 픽아웃 하면서 주가가 다른 종목들 갈 때는 안 갔던 철저하게 소외됐던 게 바로 이제 자동차 업종 안에서도 이 전방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이 주가를 눌렸었던 뭐 픽아웃이나 또 이제 환율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완화되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물론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갈 때 우리나라 증시의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이탈 부분은 우려스럽지만은 뭐 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자동차 업종의 가장 큰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현대차 그리고 기아 뭐 이런
그 종목들, 특히 전방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감 회수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전방 기업들이 간 다음에 몇 주 후에 바로 이제 반응하는 게 자동차 부품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,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3분기 때 지금 실적 추적이 올라가는 이 업종이 바로 이제 자동차 그리고 이 기계 업종, 그리고 엔터 업종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. 네. 뭐 이런 기업, 이런 업종에서의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한 전략이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 현대차,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이 완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만, 그 전에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이 다양화 그리고 이 인센티브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이 판매를 봤을 때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저는 이제 자동차 업종이 가장 좀 뚜렷한 어떤 그 모멘텀이 좀 많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,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의 이 파업에 대한 이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, 이러한 부분도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을 하방 경직성을 지금 많이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느낌 많이 받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는 전략에 있어서 뭐 그 크게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자동차 업종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. 실적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죠. 좋은 실적인데 주가는 거기에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, 미국 쪽에서 자동차 관련 파업이 오히려 또 우리에게는 상승할 수 있는 또 반사이익이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멘텀들은 좋습니다. 근데 아직 가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뭐 기대를 해보겠고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오늘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종목 볼까요? 말씀드렸던 이제 자동차, 기계, 엔터,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그렇죠. 이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에서 좀 이제 고르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어서, 네. 특히 이제 후공정 업체에서 오늘 또 이슈가 나왔었던 이 한미반도체. 한미반도체. 예. SK하이닉스의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지금 그 5일 연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지금 한미반도체가 이제 종목별로 들어갔을 때는 좀 지금은 많이 좋아 보이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네. 우선 그 SK하이닉스와의 그 공급 계약도 있었지만은 그 전에 9월부터 단일 그 판매 공급 계약 이슈가 계속 공시가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는 주가가 그런 부분은 반영을 못했던 상황이 뭐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도 있었지만은, 지금은 이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뭐 주가도 많이 오르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관 좀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 전에 어떤 TCB뿐만 아니라 이 레이저 어시드 본더, 그 LAB랑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후공정 장비를 세분화하면서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네. 또 이제 LAB 쪽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4월 정도에 이 개발이 완료되면은 이쪽에서의 고객사,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고성능으로 갈수록 이 후공정 장비, LAB뿐만 아니라 다른 후공정 세부 장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, 네.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제 후공정 이 업체들의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태고, 그중에서도 지금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바로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뭐 2분기 실적이나 그리고 이 하반기 시적 봤을 때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네. 7만 원 이상을 꾸준하게 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종목별로 했을 때는 매수관 좀 들어와도 괜찮지 않나 판단됩니다. 그럼 가격 전략도 잡아볼까요? 지금 이제 54,200원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, 1차적인 목표가는 6만 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6만 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손절가는 48,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한미반도체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오늘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텨주고 있는 한미반도체를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. 시청자분들 잘 종목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차장님 또 뵙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어요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